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배낭을 이렇게 놓고서 천왕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정상에서 바람 많이 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낭에 모든 것이 들어있을 텐데 날씨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산행이니까 다시 오더라도 배낭은 항상 등에 메고서 다니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산이방TV입니다. 오늘은 충북 보은의 속리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충북 산악구조대에서 천왕봉 문장대 부근 낙빙 및 낙석의 위험 구간 안전 점검 및 등산객들의 안전 산악 계몽을 위해서 속리산에 왔습니다. 산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고암 갈림길입니다. 저는 상고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충북산업구조대원들 상고암에서 경업대 올라가는 방향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암 가는 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이 아래가 굴법당 가는 길이고요. 상고함은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다가 전체가 이렇게. 자, 위에만 그렇고요, 밑에는. 아, 이곳에서 천왕봉 거리는 1.2km 거리입니다. 아, 지금 이제 능선이 보이고 있는데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을 합니다. 예, 천왕봉 아, 0.6km 남았습니다. 아, 이 능선에 이제 올라오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산거리에서 천왕봉으로 오르는 이 0.6km 구간은 와, 진짜 정말 멋집니다. 이 눈꽃이 이제 천왕봉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아, 푸른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천왕봉 아, 올라가는 중에 본 망토입니다. 네, 뒤로 바로 천왕봉 정상입니다. 천왕봉에서 하산하면서 바라본 문장대입니다. 안전산행 캠페인 그리고 낙빙, 낙석 등 위험한 구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대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배낭을 이렇게 놓고서 천왕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조대 대원들이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산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에서 바람 많이 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낭에 모든 것이 들어있을 텐데 날씨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행은 위험한 산행이니까 배낭은 항상 가는 곳까지 다시 오더라도 등에 메고서 다니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눈이 너무 예쁘게 앞에 상고대가, 와, 너무 예쁘네. 아, 입석대 쪽으로 진행하는 구간 중에 제가 이곳을 가장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겨울왕국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오. 구간, 그리고 낙석이 생길 수 있는 구역에다가 이 낙석기, 위험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락처에 팻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입석대다. 경업대에서 바라본 입석대.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입구에서 문을 막. 그 물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쌓아 올라오는 거야. 얼큰 거죠. 송리산 흔들바위입니다. 영차. 오, 흔들리는데? 오, 역시. 살짝 흔들려. 아, 왼쪽으로 보이는 산장이 송리산 비로 산장입니다. 이제 100m 진행을 하면 세심정에 닿습니다. 아, 중국 산악구조대원들이 두 개조로 나뉘어서 한조는 법주사에서 천왕봉 이 경업대 이쪽 코스에 추락 위험 지역 그리고 낙석 지역 낙빙 지역 안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안전 캠페인도 등산객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중간 산행을 하면서 아이젠 처음 해보시는 분도 계셔서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조는 화봉 매표소에서 문장대 그 코스로 위험 구간에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충북 산악 구조대원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falls and in the morning light.